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휴 셋째 날 전국에서 코로나19 추가 확진자는 345명으로 100명 이상 줄었습니다. 휴일이라는 검사 건수가 줄어든 영향도 있을 겁니다. 설 당일 고속도로 이동량 또한 코로나 초기였던 작년 설에 비하면 30% 정도 줄었는데요. 정부와 방역당국은 최근의 확진자 추세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다음 주부터 적용할 새로운 거리두기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우리 울진군도 다음 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완화하면서 국민들에게 방역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2021년 설 연휴 셋째 날인 2월 13일 울진방송 주간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주에 있었던 주요 소식들입니다.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크고 작은 화재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시기입니다. 이번 주에도 거일리와 기승면에서 두 건의 큰 화재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많은 재산 피해를 냈습니다. 이번 주 첫 소식은 지난 8일에 있었던 거일리 화재 소식과 11일에 있었던 기승면 구산 오토 캠핑장 화재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8일 오전 11시 50분경 평해읍 거일리 인근 야산에서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산불은 지나가던 주민의 신속한 신고로 산림청 소방헬기와 울진소방서, 울진군 산불전문진화대, 울진군 의용소방대에 의해 산불이 발생한 지 1시간 30분 만인 오후 1시 30분 완전히 불길을 잡고 진화됐습니다. 어떻게 끝났다고? 모르겠지요, 그건. 네. 아, 언제 소방차 오셨어요? 네? 언제 여기 오셨어요? 불 나 보고 오신가요? 소방차 보고? 보고 갔다가 여기 동네 거기 있는데. 네. 어떻게 다시 연기 폭풍 나서 근데 여기 타고 소방차가 빨리 나오더라고. 아. 뭐 소방차도 키웠다죠. 빨리 와시면 돼. 그런데 여기 타는 문제는 전놈에 넘어가실 걸 제일 문제예요. 이날 산불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진군과 산림청, 울진소방서는 산불전문진화대 45명과 울진군 평해읍 공무원 19명, 소방대원 20명, 울진경찰서 평해파출소 경찰관 6명 등 90여 명의 진화인력과 산림청 소속 소방헬기와 산불진화차량 3대, 소방차 7대를 현장에 급파해 초기의 산불을 진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아마 내가 볼 때 여기서 가방 용접을 하다가 이게 튀은 것 같아요. 여기서 된 것 같아요. 여기서 튀어가지고 저까지 아마 붙어가 불 난 줄도 몰랐잖아요. 내가 불 발견했어요. 저 뒤에서. 도로에서 발견했어요. 이날 발생한 산불로 임야 0.08헥타르가 소실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울진군과 울진소방서는 초기 산불이 발생한 현장 인근을 조사하며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설 명절을 하루 앞둔 지난 11일 새벽 4시 21분경 기성면 오토 캠핑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화재는 새벽 4시 21분경 발생하여 캠핑장 안에 있던 클램핑 한 동과 카라반 5동을 태우고 1시간 반 만인 5시 47분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진소방서 소방관들에 의해 진화됐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소방본부 119 종합상황실에 따르면 화재 장소에서 최초 신고자 진술에 의하면 폭죽 터지는 소리를 듣고 나와보니 관리동 버스에 화염이 올라오는 것을 보고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화재로 카라반 5동과 클램핑 한동이 전소되었으며 3,5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울진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의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각자의 집에서 명절을 보내는 경우가 많아 화재 발생 위험이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건강한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가정에서는 세심한 주의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0일부터 경북과 강원, 동해안 지역에 대형 산불 위험 예보가 발효되었습니다. 건조한 날씨에 화재 위험이 높습니다.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설 연휴 시작 하루 전인 10일부터 경북과 강원 동해안 지역에 대형 산불 위험이 높을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이 지역에 대형 산불 위험 예보를 발령하였습니다. 대형 산불 주의보 발령 지역은 경북의 울진과 영덕, 포항 강원의 고성, 동해의 삼척, 강릉, 양양, 태백 등 지역입니다. 또한 경남과 대구, 울산 지역을 중심으로 산불 발생 위험 지수가 평균보다 다소 높음 이상을 유지할 것으로 예측하였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10일 강원 영동 지역의 바람이 8에서 13m/s로 강할 것으로 예측되었고 강원과 경상 지역을 중심으로 2월부터 시작된 건조특보 발효가 지속되면서 산불 발생 위험이 한층 높아지고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방재연구과의 연구 결과 산불은 풍속 6m/s, 경사 30의 조건에서 무풍과 무경사 조건과 비교해 약 78.9배 정도 산불의 확산 속도가 빨라진다고 밝혔습니다. 2019년 고성, 속초 산불은 최대 순간 풍속이 35.6m/s로 90분 이내 최초 발화 지점에서 7.7km가량 떨어진 해안가까지 산불이 번져 시간당 5.1km의 속도로 확산됐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 안희영 산불내 측분석센터장은 설 연휴 기간에는 성묘나 등산객에 의한 입산자 실화와 부산물 불법 소각으로 인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라며 대기가 건조하고 강한 바람으로 인해 작은 불씨도 산불로 번질 위험이 높으므로 산림 인접지에서의 소각 및 흡연, 취사 등 불씨를 취급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설 명절을 앞둔 지난 10일부터 사회복지시설과 소외된 이웃들을 찾아 위로하는 발길들이 이어졌습니다. 울진군을 비롯해 경상북도의회와 울진군의회가 소외된 이웃들을 찾아 온정의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울진군은 계속되는 코로나19의 감염 우려 속에 성큼 다가온 설 명절을 맞이하여 소외계층을 위문, 격려하였습니다. 기존에는 매년 명절에 소외계층을 직접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하고 따스함을 나누어 왔으나 이번 설 명절은 군민의 안전을 위하여 비대면으로 위문품을 전달하며 안전한 명절 보내기를 실천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관계자는 지난 추석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로 인해 자녀들의 면담까지 제한돼 외로움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잊지 않고 전해주는 위문품을 통해 큰 위로를 받는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한편 울진군은 사회복지시설과 더불어 명절 연휴에도 쉬지 못하고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애쓰는 장병들과 경찰관, 119 소방대원들에게도 군민의 감사한 마음을 전달하였습니다. 전창걸 울진군수는 코로나19로 직접 얼굴을 보고 새해 인사를 전하지 못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모두 안전한 설 명절을 보내고 2021년은 극복의 해가 되길 바란다고 새해 인사를 전했습니다. 울진군의회는 설 명절을 맞아 지난 8일 관내 사회복지시설과 군부대 등 9곳의 위문품 비대면 안전배송으로 온정의 손길을 전했습니다. 이번 위문품 전달은 생필품과 실버용품 등 시설에서 필요로 하는 물품을 감사의 뜻을 담아 시설 관계자에게 비대면으로 전달했습니다. 이세진 울진군의회의장은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어려운 여건에 계신 분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더욱 필요한 때에 직접 찾아뵙지 못해 아쉽다며 지역 내 어려운 이웃에 대한 관심과 온정의 손길이 줄어들지 않도록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위로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울진군의회는 매년 설 추석 명절에 사회복지시설 및 군부대 등을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해왔으며 앞으로도 사회적 관심이 더욱 절실한 시기에 도움이 필요한 사회복지시설에 이웃사랑 나눔을 적극적으로 실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울진방송 주간뉴스였습니다. 경상북도의회 방유봉 의원과 남용대 의원은 지난 9일 모자 보호시설인 영신의 미론과 울진 실버학교를 방문해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위문품을 전달했습니다.
박유범 의원과 남용대 의원은 그동안 설과 추석에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직접 찾아가 생활에 필요한 생필품을 지원하며 소외된 이웃들에게 희망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이웃사랑의 정을 실천해왔습니다. 이날 박유범 의원은 후포면에 소재한 영신의 미롬을 방문해 장기적인 코로나19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과 고충을 나눌 수 있는 자리를 가질 수 없어 안타깝지만 소외된 계층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히며 시설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입소자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신경 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죽변면 소재 울진 실버학교를 방문한 남용대 의원은 코로나19 상황 속에 설 명절에 어르신들이 적적함을 느끼시지 않도록 직원분들께서 더욱 살뜰히 모셔달라고 당부하며 시설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격려했습니다. 한편 경상북도 의회는 이번 설 명절 소외된 이웃 방문은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접촉을 최소화하도록 하여 시설 내 방문은 생략하고 위문품을 전달하는 것으로 감사와 위로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울진방송 주간뉴스였습니다. 지난 8일에는 죽변면의 한 어업인이 익명으로 성금 3천만 원을 기탁해 코로나19 여파로 더욱더 생활이 어려워진 저소득층의 생계안정과 코로나19를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되어 화제가 되었습니다. 울진군은 지난 4일 죽변면의 한 어업인이 익명으로 3천만 원의 성금을 기탁했다고 전했습니다. 성금을 기부한 익명의 어업인은 매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많은 금액을 기탁하여 저소득층의 생계안정과 코로나19 극복에 많은 도움이 되어왔습니다. 이번에 전달받은 성금 3천만 원은 재난이나 재해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국민의 응급구호 사업비로 요긴하게 쓰일 예정입니다. 전창걸 울진군수는 국민들을 위해 매번 아낌없이 기부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군에서도 재난으로 생계의 위기에 처해 있는 국민 맞춤형 사업이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코로나19의 지속적인 확산과 학교들의 방학 등으로 헌혈 인구가 크게 감소하여 혈액 위기 사항이 악화되면서 혈액원은 혈액 보유량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울진군이 발벗고 나서 차량에 헌혈 봉사를 펼쳤습니다. 울진군은 지난 10일 대한적십자사 대구 경북 혈액원과 연계하여 헌혈 차량을 지원받아 울진군 공무원 및 유관기관, 국민을 대상으로 사랑의 헌혈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날 실시한 생명 나눔 사랑의 헌혈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등이 장기간으로 지속됨에 따라 헌혈 지원자가 급격하게 감소하는 상황에서 응급 환자의 혈액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실시하게 됐습니다. 헌혈은 오전 9시 40분부터 12시까지 울진 경찰서에서 진행되었고 오후 1시부터 4시까지는 울진 군청에서 공무원과 국민들을 대상으로 번호표를 배부하고 마스크 착용과 손 소독, 발열 체크 등 코로나19 감염 예방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헌혈 대상자들이 안심하고 헌혈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진행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혈액 수급이 부족한 지금 우리들의 생명 나눔 사랑의 헌혈은 수혈이 필요한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유일한 수단이 됩니다. 헌혈을 통한 사랑 나눔에 모두가 동참하길 기대해봅니다. 마을 기반 학충과 쾌적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들의 실생활에 영향을 주는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을 올해에도 조기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울진군은 마을 기반의 확충과 쾌적한 주거 환경 개선 등 주민 실생활에 영향을 주는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을 올해에도 조기 추진할 예정입니다. 올해에는 총 67억 원을 투입해 배수로 정비와 세천 정비, 마을 안길 정비 등 60개 지구의 각 사업에 대하여 지난 연말을 기점으로 조기에 실시 설계를 추진하였고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설계를 기반으로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합니다. 설계 추진 과정에서 설계 변경 사항 최소화를 위해 사전에 지역 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해 불편 사항을 현황 조사로 설계에 반영하였으며 사업 추진 시 배수 시설의 원활한 통수 단면 확보와 협소한 마을 안길의 가각부 확장, 맨홀 뚜껑 인상 등의 설계 과정을 거쳐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전창걸 군수는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을 적극 추진해 여름철 오기 이전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라며 이번 사업은 주민 생활 불편 해소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고 밝혔습니다. 울진군은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2021년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을 실시합니다. 울진군은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하여 2021년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을 실시합니다. 군은 지난해 전기 승용차 18대와 전기 화물차 8대, 전기 이륜차 15대를 보급한 바 있으며 올해는 전기 승용차 85대, 전기 화물차 10대, 전기 이륜차 10대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지원 신청은 2월 15일부터 저공해 차통합 누리집을 통하여 가능하며 구매 희망자는 전기자동차 판매 대리점을 방문해 구매 계약 및 구매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면 판매 대리점에서 보조금 접수부터 청구 관련 절차를 대행합니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 기준으로 3개월 이전 울진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만 18세 이상 군민과 공고일 이전 관내에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 및 기업체, 공공기관 등입니다. 보조 금액은 차량 성능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전기 승용차는 최대 1,400만 원, 전기 화물차는 최대 2,700만 원, 전기 이륜차는 최대 330만 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아울러 전기 택시는 해당 차량 보조금 지원 단가에 200만 원이 추가로 지원이 됩니다.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울진군청 홈페이지 고시 공고를 참고하고 문의 사항이 있을 시 환경위생과 환경기획팀 789-6712번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최기령 환경위생과장은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 환경 개선 효과가 높은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에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울진군은 올해 1월부터 출산 가정과 영유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출산 장려금을 확대 지원합니다. 조건이 맞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영유아를 가진 가정에 반가운 소식입니다. 울진군은 2021년 1월부터 출산 가정과 영유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출산 장려금을 확대 지원합니다. 군은 출생등록지나 거주 기간 등 상관없이 만 5세 직전 달까지 출산 장려금을 지원하고 특히 셋째 아는 기존 5년간 60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증액하여 지원합니다. 울진군 출산 장려금 등 모자 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울진군의 부 또는 모와 함께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해야 하며 출생 후 5년 미만인 영유아에게 만 5세 직전 달까지 첫째, 둘째 아는 월 10만 원씩 최대 600만 원을, 셋째 아이상은 월 20만 원씩 최대 1200만 원을 신청자에 한하여 지원하며 신청은 관할, 읍, 면사무소에서 받습니다. 이 제도는 2020년 출생한 첫째 아와 전입아에 대해 확대되었던 출산 장려금 지원을 더욱 확대한 것입니다. 전창걸 울진군수는 조건이 맞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 출산 장려금 지원을 확대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출산 장려 혜택을 시행하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울진군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울진군은 설 연휴 낚시 이용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해 울진해양경찰서와 후포어선안전조업국,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수산업협동조합과 주요 항포구를 중심으로 낚시 어선 특별안전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울진군은 지난 9일 관내 낚시 어선들의 안전장비 등에 대하여 울진해양경찰서와 후포어선안전조업국,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수산업협동조합과 주요 항포구를 중심으로 낚시 어선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겨울철 저수온기에 발생하는 낚시어선 사고는 인명피해와 직결됨에 따라 낚시 이용객의 증가가 예상되는 설 명절을 앞두고 점검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주로 구명조끼 관리 및 검증 제품 사용 여부와 출, 입항 시 승선자 명부 작성, 소화기 구급약품 비치 등 안전관리 준수 여부와 코로나19 예방수칙 이행을 점검하였습니다. 또한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홍보활동으로 낚시어선 승선 정원 초과, 음주운항 전방주시 소홀, 구명조끼 미착용 등 단순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 필요성을 지도하였습니다. 오성규 해양수산과장은 낚시어선 사고 예방 및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승선 정원 초과 및 음주운항 등 중대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울진방송 단신이었습니다. 울진군은 지난 9일 맞춤형 농업 신기술 보급 사업에 대한 대상자를 확정하고 신기술 가재 발굴을 위하여 2021년 울진군 농업 산학 협동 심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울진군은 지난 9일 맞춤형 농업 신기술 보급 사업에 대한 대상자를 확정하고
신기술 과제 발굴을 위하여 2021년 울진군 농업산학협동심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울진군 농업산학협동심의회는 농업기술센터 소장을 중심으로 농업 관련 기관과 농업인 단체 등 산, 학, 관 협동체를 통해 신기술 농업기술 보급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지역 농업의 경쟁력 향상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날 심의회에서 벼농사 소득 향상과 지역 맞춤형 특화 작목 개발, 스마트 원예 농업 육성 등을 위한 드문모 이양 기술 시범과 야경 작물 수확 후 관리 기술, 과수 생산 안정화 생력 재배, 신선 채소 과체류 스마트팜 시범, 울진 지역 감자 품종 선발 시범 사업 등 4개 분야의 26개 사업에 대해 사업 대상자 선정과 심의 의결을 확정하였습니다. 전은우 울진군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이번에 확정된 사업들은 2월 중순부터 사업 추진 유령 및 보조금 집행 관련 사전 교육을 실시하고 사업 추진 단계에 따른 중간 평가 및 성과 보고회를 개최하여 신기술이 영농 현장에 신속히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울진방송 주간 뉴스였습니다. 울진군은 다가오는 영농철을 맞아 유용 미생물을 연중 무상으로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울진군은 영농철을 맞아 유용 미생물을 연중 무상으로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410 농가에 52톤을 공급한 데 이어 올해는 65톤의 미생물을 생산 분양할 계획입니다. 공급되는 유용 미생물은 광합성균, 고초균, 유산균, 효모균, 클로렐라, 기능성균 등으로 토양 환경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농작물의 생육 촉진과 축사 악취 경감에 효과가 있어 생산성 향상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특히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특허인 균주 바실러스를 작년 말부터 자체 배양함으로써 늘어나는 미생물 수요를 충족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농촌진흥청 자체 실험 결과 특허 균주 사용 시 감자는 16% 정도 생산량 증가와 24% 상품성 향상 효과가 나타났으며 고추는 27% 정도 생산량이 증가했습니다. 전은호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안정적으로 유용미생물을 공급해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관내 많은 농가가 미생물을 적극적으로 활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울진군 농업기술센터 식량작물팀 054-789-5240번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조석태 울진해양경찰서장은 지난 8일 신규 배치된 300톤급 중형 함정인 308함과 설 연휴를 대비한 경비 함정들의 긴급 출동 태세를 점검하고 일선 현장 경찰들을 격려하였습니다. 조석태 울진해양경찰서장은 지난 8일 신규 배치된 300톤급 중형 함정인 308함과 설 연휴를 대비한 경비 함정의 긴급 출동 태세를 점검하고 일선 현장 경찰관들을 격려하였습니다. 조 서장은 경비 함정의 점검을 통하여 직원들의 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설 연휴에도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는 경찰관과 의경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한편 긴급 출동 태세 유지와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를 철저히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경비 함정의 각종 장비들의 작동 상태와 경비 함정 전반에 대하여 점검하고 안전사고 예방과 긴급 출동 태세 유지를 지시하였습니다. 특히 울진 해경은 이번에 300톤급 중형 함정이 새롭게 배치됨에 따라 신규 배치 점검과 승조원과의 소통 시간을 마련하여 확고한 팀워크 조성과 긴급 상황 대응 태세를 주문하였습니다. 조석태 서장은 설 연휴 기간에도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최상의 출동 태세를 유지하여 치안 공백을 최소화하는 한편 빈틈없는 대응 태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울진해양경찰서는 최근 5년간 울진군 간내 파주소별 연안사고 현황을 분석하고 안전사고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게 연안사고 정리 지도를 제작하여 함정과 해경파주소에 배포하였다고 합니다. 울진해양경찰서는 최근 5년간 관내의 파출소별 연안사고 현황을 분석하고 안전사고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게 연안사고 정리지도를 제작하여 함정과 파출소에 배포합니다. 최근 5년간 울진군 관내 해양 파출소별로 해상사고를 제외한 연안사고는 92건으로 분석한 결과 사망 19건, 추락사고 39건, 고립 5건, 물놀이개 표류 20건, 차량 추락 4건 등 연안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연안사고는 주로 외지인의 안전사고가 72건으로
지역의 특성을 잘 몰라 발생하는 사고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울진해경은 이번에 제작한 연안 안전사고 지도를 바탕으로 지형지물 숙지 교육과 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구조로 현장에 강한 해양경찰로 거듭나기 위해 연안사고 정리지도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번 주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설 연휴는 하루 남았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설렘보다는 아쉬움이 컸던 명절이었습니다. 마음 편히 가족들과 마주할 수도 없었습니다. 코로나19는 설 풍속도를 바꿔놓고 있습니다. 영상통화로 가족 간 만남을 대신하고 온라인 추모 성묘도 자연스러운 현상이 되었는데요. 하지만 제주도를 비롯해 유명 관광지는 예약이 다 차고 인파가 몰렸습니다. 언제 다시 확산할지 모를 코로나19의 확산에 긴장을 늦출 수 없습니다. 코로나와의 싸움에서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는 말이 유행할 정도입니다. 이제 마지막 하루 남은 설 연휴, 시청자 여러분 모두 안전하고 행복한 휴일을 보내길 바랍니다. 2월 둘째 주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울진 방송 영상 에세이가 이어집니다.